자, 쿠션 맞고 들어갑니다. 네. 야, 이것도 추격을 할 수 있을까요? 남은 점수가 좀 있긴 합니다. 끌림을 이용한 게 아니고 이 부딪힘으로 자 각도를 크게 만들어내는 사파타 선수. 정말 수많은 경험으로 만들어낸 바깥 돌리기 좋습니다. 짧게 빠르게 돌렸던 사파타 3이닝 만에 득점. 이제는 1, 2격구를 한 대 모아야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옆 돌리기예요. 자, 득점은 됐는데 너무 살짝 맞았을까요? 잘 맞았어요. 적당히 얇게 맞으면서 다음 옆돌리기까지 네. 충분히 가능한 배치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스코어가 많이 뒤지고 있기 때문에 사파타 선수가 좀 강하게 1, 2적구를 모아가는 공격을 패턴을 가지 않을까 했지만은 역시 끝까지 정교함을 유지하는 스타일입니다. 다시 한번 옆돌리기. 부드럽게. 3연속 득점. 회전을 많이 주지 않고 인력골을 두껍게 그리고 조금 빠른 템포의 진행 키스가 있기 때문에 자 신중하게 돌렸던 바깥 돌리기 코너를 향해 들어갑니다. 좋아요. 네, 터치가 되는군요. 자, 이제 구가 완벽하게 맞으면서 또 이 드라마를 쓰나요? 야. 넉점 차까지 추격하고 있고 남은 점수는 6점. 이번 2세트에서도 나머지 5점을 아니 10점을 만들어 낸다면은 정말 극적인 드라마가 됩니다. 네. 이번 또한 강하게 가야 돼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포지션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공격을 할 겁니다. 강하게 바깥으로 돌렸습니다. 보자. 깔끔한 소리. 5연속 득점.